A구몬의 인간 큐브론. 이름만 들으면 이생키 또 무슨 헛소리인가 하실 겁니다.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잡소리 꺼내는 시간입니다. 그러려니 하십시오. 저는 사람이 정육면체 큐브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. 정육면체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시선으로는 절대 세 개면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걸 인간관계에 대입해보죠.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절반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처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을까요?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시각을 갖는 것.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 각도에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.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적어도 세 개의 면만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정육면체가 스스로를 해체해서 보여줄 만큼 자세히 오랜 시간을 들여 관찰하는 방법입니다. 시간을 들여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. 그 속에서 고작 3면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저 역시도 누군가를 절반도 못 본 채 섣불리 평가하고는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